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틴커캐드에서 이 수업, 클래스룸에 대한 기능이 좀 변경이 돼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예전에는 14세 미만, 그러니까 어린이 초대코드를 일반인 계정,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일반인 계정에서 어린이 중재를 통해서 그 코드를 만들어서 14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이제 틴커캐드에 입장할 수 있게 했는데, 지금 이제 그 기능이 모두 이제 클래스룸 기능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어린이 중재는 이제 사용을 할수 없게 된 상태이고요. 이 클래스룸 수업을 통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틴커캐드에서 로그인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일반인 어른 계정이죠. 만 14세 이상의 어른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수업이 안 보인다. 이 메뉴에서 수업이 안 보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교사로 로그인을 한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이 프로파일로 들어가서요. 이 프로파일에서 여기를 교사로 변경을 하고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잠시 로그아웃 했다가 로그인을 다시 하게 되면 이쪽에 오른쪽 메뉴에 이제 수업이라고 하는 메뉴가 생긴 걸볼 수가 있고요. 14세 미만의 어린이 계정에서는 수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수업의 메뉴가 두 군데 생겼습니다. 하나는 이 왼쪽에 보이는 내 수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여기 오른쪽 상단 또는 여기 클릭했을 때 나오는 수업. 여기는 같은 수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른 또는 선생님의 아이디에서 보이는 수업입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 수업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또는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수업에 참여를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제 틴커캐드 사용자가 많아짐으로써 나는 틴커캐드 아이디를 이미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 선생님이 수업을 만들 때마다, 선생님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아이디는 내 아이디 하나로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선생님이 만든 수업의 코드만 입력을 해서 그 수업에 참여를 하는 식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만들었던 거, 수업을 하면서 만들었던 거, 모든 디자인 모델링이나 회로 같은 거를 차곡차곡 자신의 정보로, 기록으로 쌓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가 있는 경우에는 이내 수업에 수업 참여를 이용해서 클래스에 입장하면 더 편리하겠죠? 여기 상단 위에 있는 수업, 상단 위에 있는 수업이나 또는 여기 있는 아이콘을 눌러서 나오는 수업 같은 경우에는 어른 아이디, 그러니까 선생님의 아이디에서 수업을 만들 수 있는 네, 메뉴입니다. 여기서 이제 수업을 만들고 이 수업에 참여할 학생들을 추가하면 네. 별칭과 이름은 로그인할 때 별칭을 이용해서 로그인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가 기억하기 쉬운 걸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름과 별칭을 똑같이 해도 상관은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수업을 만들고 그 수업에 참여할 학생들의 아이디, 그러니까 13세 미만의 아이들이죠. 어린 친구들의 그 로그인 정보를 쭉 만든 다음에 학생들에게는 수업 코드, 여기 보이는 이 수업 코드를 학생들에게 전달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 수업 코드와 함께 내 이름, 내 별칭으로 로그인을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한번 로그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수업 참여 또는 뭐 로그인이나 지금 가입을 눌러도 수업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에게 받은 수업 코드를 눌러준 다음에 별칭으로 전다은으로 만들었으니까 별칭으로 해서 입장을 하게 되면 가입 필요 없이 이제 선생님 계정에서 만들어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 틴커캐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의 아이디에서 제가 지금
모델링을 만들어 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학생의 아이디에서 모델링이 만들어진 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선생님의 아이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지금 3반의 수업에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사용자가 만든 3D 디자인 또는 다른 걸 만들게 되면 여기 다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항목을 편집을 들어가서 지금 선생님이 개설한 수업의 아이디를 쓰고 있는 학생의 작품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렇게 모델링을 변경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의 모델링을 변경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 학생의 입장에서 어떻게 변했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아이디를 들어가서 변경을 하면 학생의 아이디에서도 변경된 상황이 그대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개인적으로 제 의견으로는 선생님이 학생들의 작품을 너무 어른들의 손을 태우는 내 입맛에 맞춰서 바꿔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의도로 이 기능이 사용되면은 좀 좋지 않게 사용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선생님의 아이디에서 학생 계정을 들어와서 작업을 수정을 하면 그 수정이 반영이 된다라고 일단 확인은 했습니다.